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동구 선거구에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1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동구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의 예비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신인인 정도영 생활경제연구소장, 국회 입법조사관 등을 거친 정 예비후보는 길거리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민심을 들으며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옛 부산의 중심인 서동구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 입법조사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좋은 정책의 방향은 이 국회의원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뭐 출마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내 경쟁자로는 최영욱 전 동구청장이 뛰고 있습니다. 5, 6대 부산시의회 의원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최 예비후보 역시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구덕운동장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북항 재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도 소멸 위기입니다. 사람과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 잘하는 최형욱입니다. 국민의힘은 8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동구에서만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곽규택 변호사. 전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곽 예비후보는 서동구 토박이를 자처하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곽 예비후보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원안 추진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서구 동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서구 동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역사를 알고 있는 제가 지역 발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로는 유순희 전 부산 여성신문 대표 이사입니다. 정치 신인인 유 예비 후보는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 예비 후보는 원도심 노후화와 젊은 층 유입,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25년을 여성홀로 몸담아 왔는데요. 워킹맘으로 살아오면서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여성 인구 비율이 많은데 노인 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책 기반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출마. 오는 4월 총선, 본선 티켓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